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핫도그TV의 각자 오빠와 보시면은 이사를 와서 여기 처음 찍는 건데 웃다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우수 씨 의자 바꿔주세요. 이거랑 바꿔주세요. 아, 아니요. 그거 우수 씨 저걸 갖다 주세요. 하지 말라고! 네, 그 키높이 의자를 이렇게 방송을 관심 진짜 하나도 안 잡혀. 진짜 얼마 진. 아니 왜 가져가?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거 저거 편집해 주세요 무조건.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예예. 살코기 vs 내장입니다. 아, 살코기 주세요. 아니 내장이 맛있을 수도 있어. 오늘의 게임은 네. 영화 맞추고 명대사까지 맞추기입니다. 오케이. 아이언맨. I'm Iron Man. 좋습니다. 네. 해바라기. 이거 뭐야? 자, 뭐라고요? 정치율 땡!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치율 땡! 나 안 봤어! 이건, 이건 기회야. 내 좋은 기회를 들어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팔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전부다! 설경구 나오는 거지. 설경구 왜 나와? 김명우, 김명우. 정답! 범죄의 전쟁! 내가 바람 내 좀에 솔라 자, 정답. 네가 짱구가 네 몇 살인가? 나 서른 남자 다 했는데 개떼끼야. 아니 진짜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저는 살코기, 저는 내장.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에 살코기인 수육과 허파. 어? 허파? 오소리 감수. 오, 이거 맛있어. 아, 나 호퍼 좋아하는데. 오소리 감수가 뭐예요, 근데? 와, 한입만. 한입만. 진짜 쓰신다. 진짜 쓰게? 쓰네. 국자! 저는 요거 먹고 싶었어요, 허파. 나 맛있는 거 필요해. 와, 진짜 맛있는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있는 순대볶음의 양념 맛인데. 그래! 맛있다! 야, 근데 내가 둘 다 먹어봤잖아. 그게 훨씬 맛있어. 미안해. 사람들이 왜 보쌈보쌈 하는지 알아? 보쌈 먹다가 보쌈 당해도 진짜 몰라. 그래서 보쌈이야. 맛! 아, 먹어봐!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정재열 씨 손에 대주세요. 안 된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흔히만 무겁다, 뭐야? 묶고 더블로 가는 거네? 아... 저는 빠 내놓을게요. 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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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까지 흘렸어, 이 새끼. 우와! 저 지금 못 앞이에요. 입이 너무 나. 와, 너무 맛있다. 보쌈, 보쌈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음 음식은 팔치살이구요. 야스, 야스! 내장의 막창입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 거 같았어, 오늘? 맛있게 드시고, 다음 네? 이거 제 소스예요? 아니, 아니요. 어, 소스 이용하시면 안 돼요. 주세요. 소유권 없어요. 떨게. 안 털렸어요. 아, 이거. 소유권 없어요. 소유? 소유 저기 있어, 전기구 옆에. 이거 언제 쪽이에요, 그게? 와. 잠깐만. 이름 지을게요. 이빨 나가는 소고기. 죽을 때까지 안 씹어요. 좀 식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먹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녹아요. 다음은? 막창이요. 막창?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난거 드실? 네. 하나랑 한 개. 진짜 싫어. 그거 맛없어 보여. 아니 진짜 맛있죠. 겁나 껌 같아 이거. 입에서 누가
자, 오케이, 이렇게 가자. 게임 맞힌 사람 한 입만. 인정? 그래. 오케이. 비디오 상이 더 좀. 아니, 그니까, 아까 전에 두 개 남은 거 그거 합시다. 자, 두 개. 달라고, 그냥. 하나, 둘, 셋. 아, 나 이거 안 봤어, 근데. 기생충. 세스카 알라노이 딴따라단딴딴 시아르란띠딴딴딴 기생충. 기생충 따라한 건데. 아들이 문 밖을 나설 때 아빠 손명호가 한 대사는 조심히 다녀와. 조심히 다녀와. 아니, 아들 남았는데 아빠가 할 말이 뭐가 있어. 계획. 정답. 오. 계획대로만 해. 근데 잠시만요. 저는 영화를 안 봤고 얘는 영화를 봤는데 왜 얘는 몰라요? 정답! 기생충! 너는 계획이 다 여기 있나? 정답입니다! 살짝 맛만 볼게요, 진짜로. 아, 진짜로. 저 진짜 쪼잔. 와, 다 들어갔어. 쪼잔. 아, 남겨요. 다 들어갔어. 그 약간 대창의 그 느끼함이 진짜 맛있네. 다음 음식 갑자. 다음 음식 주세요. 네. 다음 음식 사용기는 닭갈비고요. 오 예! 닭 알집입니다. 아. 불안해요 이거? 아, 좀, 좀 징그러워요. 갑자기 풀어. 아, 이거 노른자예요? 응? 알집이 노른자 어떻게 먹어요? 레몬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신기하네요. 닭 브라이스로 먹는 거 같아. 와, 닭이 코스가 어디서 있지? 나 꽃이 없지? 아, 그럼 돈이 없지. 몰라? 항상 탱탱탱탱 물 같아. 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찝찝한 거야. 맛이 없진 않아. 아니, 어떻게 보면 구운 감자 같아. 어, 그럼. 휴게소. 어, 휴게소 구운 감자. 어, 여기 휴게소야. 자, 들어갈게. 자, 당신은 지금 휴게소에 왔습니다. 친구가 구운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를 뺏어 먹습. 친구와? 하나를 뺏어 먹습니다. 친구와. 그만합니다. 친구. 그만합니다. 친구가 했습니다. 친구가 막 표현을 합니다. 아, 이건 구운 감자입니다. 아, 짬이 너무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같아. 진짜 100% 기분 탓이고 에그 스크럼블 같아요. 자, 다음은 닭갈비.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춘천 가면 닭갈비 우라지게 비싸게 하는 거. 맞아. 이러면 또 춘천에 닭갈비 하는 사장님 비해 먹거든요. 큰일 나요. 닭갈비는 역시 춘천. 춘천에 관광지가 많아서 그 바가지를 긁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춘천의 닭갈비 집이 그렇지 않아요. 원조는 춘천이죠, 닭갈비가. 네,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네. 춘천에. 내장대 살코기 해봤는데 맛없는 것만 너무 피디님들 먹으려고 한다라고 걱정 많이 해주셔서 오늘 좀 맛있는 음식으로 싹 피디님과 준비를 한 것 같고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